미 전국 한인 뉴스 종합입니다. LA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2018년 자신의 집에 여자친구를 일주일간 감금,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 또다시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유명 한인 음악 프로듀서 바비신, 한국명 신배호 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LA 총영사관과 한국관세청이 함께 한미 간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2월 5일 오후 2시부터 한인타운 아로마센터 5층에서 무역통관 과정을 설명하는 무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연방하원과 LA시의회 등 선출직에 도전하는 한인 후보들이 대거 출마하는 예비선거가 오는 3월 3일 실시되는 가운데 사전투표센터가 LA 한인타운 내 7곳에 마련됩니다.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에 오늘 밤까지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산타모니카, 샌게브리엘 등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 시속 최대 60마일의 강풍이 예상돼 주의가 당부됩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 학생들도 다수 재학 중인 뉴욕 퀸즈 플러싱에 위치한 주니어 하이스쿨 189 중학교 앞에서 한 여학생의 팔을 잡고 허벅지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30대 한인 교사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미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유학생 수가 줄면서 2018 회계연도 9만 명 밑까지 떨어진 8만 8,8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유학생 비자 심사 강화와 미국에 집중된 유학 대상 국가가 유럽, 중국 등으로 다양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버지니아주 우드브리지에 있는 홈디포 매장을 방문했다가 직원이 사전 경고 없이 철제문을 내리는 과정에서 머리를 맞아 중상을 입었다며 한 한인 남성이 70만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주의회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를 현행 0.08%에서 0.0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란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여섯 번째, 동북부 지역에서 세 번째로 커네티컷 한인회관에 설치되는 커네티컷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이 올해 101주년을 맞게 되는 3월 1일, 3일절에 열립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 환자가 미국에서도 발생하자 메릴랜드주 보건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예방책으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등이 권고됩니다. 미 농무부가 텍사스주에서 차세대 비즈니스로 꼽히는 햄프 재배 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제 승인된 법안이 시행되고 라이센스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햄프 재배가 가능해집니다. 기독교인들 중 기도하는 이들은 약 38%, 하지만 타종교의 경우 기도하는 이들은 약 52%로 나타났습니다.